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년 3월 학평 가영 9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x가 지금 증가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x, 즉 f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면 된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f'x를 한번 구해줄 건데요. f'x는 지금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x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곱미분의 형태를 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해주면은 2x 플러스 2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2ax가 곱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가요. 그래서 쌤은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어차피 2ax로 묶여질 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2의 x 함수라는 것은 지수 함수잖아요. 그렇죠? 지수 함수는 치역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선 결국에는 어떤 식이? 요 앞에 있는 요 2차 식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어줘야 되는 식은요. x제곱에 2a 플러스 2의 x 더하기 2a 플러스 11,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생각을 해주면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가 있는데,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즉, 붕떠 있거나, 아니면은 같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럼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죠? 중근은 중근을 갖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아, 그럼 결국엔 요 식의 무슨 식이,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예요. 그래서 4분의 d 공식 가겠습니다. 그러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2A 플러스 11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풀어주면은 A 제곱에 2A 날라가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 빼기 1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얘는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루트 10은 3점 땡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의 자연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